나레이터로 나섭니다. 네, 중국 그 청나라 시하고 이게 쭉 지도 중국의 지도자의 아들이 유튜브로 올린 이영자 할머니가 보낸 그 노래. 근데 이제 틱톡을 많이 이용한다. 그만큼 중국에 많이 소프트웨어들이 점령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컨텐츠가 라라라 따라라 기침이 자꾸 나오네. 이창원 법정 6 고추잠자리가 서로 사랑하는 장면. 이게 이제 누굽니까? 윤기창? 그러죠. 바보 산수 잘 그렸던 작가 아베의 하고 아들이 또 그의 버금가는 뭐 손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무슨 나무인지 가시가 있는 거. 나라라 그게 고엽나무던가 하여튼 뭐 한번 나중에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타라라라 나라라라 동네 지금 오정구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개나리 쭉 길가는 길이 시원하고 먼지가 없어 좋고요. 여기가 온정고등학교 앞에 지나서 온정고등학교에 저기 그려져 있는 원이 원이 두개 그려져 있는 게 나름대로 어떤 느낌 그 원만한 느낌 좋은 느낌을 줍니다. 원 자체만으로도 교육 효과가 있다. 식당 앞에 글씨가 여기 이제 임서로 된 거니까 교육을 시키는 선생 서예 식당 옆에서 하는 거죠. 짝솔수에 따라 가지고 찍는 방향이 틀립니다. 항상 아름다워 보이는 화분에 이파리 아름다운 이파리. 까치밥에 대한 그림, 오정보건소 앞에 작품, 요거, 관, 여기 먼저 관은 맞고, 라라라라, 육회, 여섯 가지의, 후예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무, 이게, 양지 쪽에서 전분하고 대화를 좀 했죠.
자전거 문화센터. 느림의 여유, 여기에서 인정 여사하고 뭐 커피 뭐 생강차 유자차 마실라 하다가 그냥 들어갔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여기에 나무, 이거 뭡니까? 노랭이, 노랑이. 하여튼 꽃 이름이. 자, 여기저기 이제 꽃 사진 찍기 좋고, 꽃 구경. 역시 봄에는 봄꽃 구경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 되죠. 개나리꽃으로 걸어가는 소년인가. 하여튼 건강한 모습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전에 태우권 하면서 만났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목련꽃이 여기 활짝 피었습니다. 3월 27일, 상구 27, 목련꽃이 피어 상태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꽃이 있으니까 시도 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뭐 시를 써가지고 또 발표를 했네요. 하지만 그거야 뭐 힘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나 자기의 사명,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니까. 나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니까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